진짜 오랜만에 이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출근할 때 입는 거는 처음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뭔가 좀뭐 샤랄라하고 공주풍이라서 출근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나 싶어서 안 입었는데 오늘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제 리틀 포레스트를 한번더 보려고 내려가기 전에 찾아봤는데 우리 집 근처 극장은 다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도 한큰 극장? 큰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극장? 한두개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내려가기 전에 한번더 봤었어야 됐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편집을 할 거거든요. 마트 같은 것도 안 가고 오늘은 집으로 바로 와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출근도 잘 하고 올게요. 내가 숨겨놓은 보물. 대박. 야, 근데 하나만 먹어봐. 안 먹어? 진짜 하나만. 바싹 익힌 거 이거. 어? 진짜 맛있다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먹고 싶은 사람 물어봤어요. 어쭈구리라는 곳인데, 윤기.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로라메르시에 최애템이었던 로라메르시에 로즈 페탈. 어제 발랐는데 오랜만에 바르니까 또 너무 예쁜 거예요. 로즈 페탈에 빠질 것 같아요. 여기 고데기로 이마를 여기 이마가 지금 뜨거운데 보니까 빨개지거나 막 물집이 생길 것 같잖아요. 고데기 진짜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총알 맞은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차 나보다 더 심해.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좀뭐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엄마랑 막옷 정리 좀 하고 닭발 먹으러 갑니다. 가고백화점 가고 싶어? 가볼까? 빅골더 전방에 가고백화점 과속 간식하기 어디 있습니다. 가고백화점 말하는 거야? 그냥 너난잘 몰라. 알아? 길? 와, 너무 예쁘다. 해진다. 저 화장대 보고 싶어서 가구백화점 왔어요. 오늘은 달도 밝아요, 세상에. 너무나 예뻐라. 오늘 무슨 날이야? 내가 오늘 인터넷에서 잠시 후. 화장대를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사길 잘했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내일 바로 근데 내가 지금 아예 분위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사야 될게 많은데 화장대부터 덜컥 사가지고 그리고 내 가구는 다 성형기 방으로 뺄 거야. 방좀 정리 좀해 깔끔하게 쌀할 거야. 이거 다 이제 사면은 내가 하겠어. 거시구 새 방을 만들어. 엄마처럼 깔끔하게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보이시나요? 휑한 거? 제가 지금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늘 갑자기 화장대를 사면서 조금 솔직히 하고 싶긴 했는데 미루고 있었던 방 꾸미기를 조금씩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던 거
여기에 있던 책꽂이는 부엌으로 갔고요. 제 옆에 있었던 그 하얀색 선반은 제 동생 방으로 갔습니다. 버릴 건 싹 버리고도 많이 남았어요. 막 여기저기. 근데 우선 내일 화장대 오면 화장대에 넣을 수 있는 건 화장대에 넣고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내일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침대 위치도 조금 바꾸고 싶기도 하고 그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아까 아침에 막 아프다고 데였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저 여기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흉이 생겼어요. 화상흉이. 근데 이제 오늘 생긴 거니까 오늘 제가 아까는 마데카술 발랐거든요. 오늘은 이 뽀뽀크림을 여기 위에다가 좀 발라주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데기에 데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설마 저 이거 안 없어지지는 않겠죠? 제가 고데기를 하다가 화상흉도 다 생겨보네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른 잘 준비를 하고 자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도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화장대가 먼저 왔습니다. 짠. 지금 딱 얘밖에 없어서 진짜 안 어울려요. 지금 여긴 아예 이제 싹 치워버릴 거고 여기다 옮기고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침구랑 스티커 제거하고 여기를 시트지로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우선 여기 화장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 새 화장대에서 처음 메이크업 했는데 저 원래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4개 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여기 안에다가 그냥 싹 이렇게 화장품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립을 싹 넣었어요. 내가 요즘 자주 손이 가는 것들을 다 저쪽에 두고 이 파우치 안에도 몇 개 있긴 한데 요즘 제가 자주 바르는 것들 요거 봄 되니까 좀 립이 반짝반짝 하는 거를 제가 또 다 찾더라고요. 저 완전 매트만 좋아했었는데 이거 포에버 달링, 맥 포에버 달링. 그리고 이거 삐아 립스틱 제가 블로그 할 때 이거 전 색상 받았었거든요. 근데 몇 개는 친구들 나눠주고 저한테 어울리는 몇 개 중에 이제 제가 그나마 제일 잘 바르는 게 이 몽상적, 삐아의 몽상적. 제 가을, 겨울 최애 립이었던 미샤의 조이프렌이랑 메리다 브라운. 제가 슈에무라 립을 한 3개 갖고 있는데 슈에무라는 진짜 다 잘 발라요. 그리고 이 슈에무라 이거 뭐였더라? 이게 뭔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얘는 에스쁘아 문립. 이렇게만 꺼내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데일리룩 패션 하울을 야외로 찍으러 가는 날입니다. 왜냐면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주말에 꽃이 여기 광주 쪽은 이 주중에 되게 꽃이 하루하루 많이 많이 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피크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랑 놀러 가는 김에 촬영도 하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옷을 입었고요. 나가보도록 할까요? 저희 여기 화순에 꽃피는 춘사머리라는 카페 왔는데요. 여기 주에서 원래 유명하던 카페인데 옮겼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제가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한옥 느낌의 카페인데 여기 빙수랑도 진짜 맛있고 유명하고 있어요.
인절미. 구운 인절미. 이거 봐. 어, 뭐야? 비었어? 이거 배부를 것 같아. 어, 근데 비었어. 구워가지고. 아, 비었구나. 응. 터쳐봐. 저희는 이제 촬영을 끝났어요. 촬영을 도와준 친구. 화순까지 와가지고 나들이 하면서 촬영을 끝냈습니다. 이제 어디가지? 저희는 광주 와서 다이소도 가고 엄청 많은 일을 하고 롯데마트도 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친구는 지금 앞에서 친구가 안 녹았어. 안 녹아. 안 녹아서 안 되나 봐. 똥 싸니? 소리다. 모양 예쁘게 안 나와, 초콜릿이. 근데 금방 먹겠다. 한 뭐 할 거야? 한 개를 나눠 먹을까? 2차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양념 막창 집에서 이제 양념 아닌 막창 한번 사와봤어요. 여기 소스. 아, 그렇게? 야, 너무 막창.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초콜릿이 많이. 초코종이 한번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미세먼지 반에서 꿀놀이를 다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밤에 너무 귀찮아서 제가 방 인테리어 할 것들 산 거 오늘 곱하면은 일요일에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기다리면서 편집을 하려고요. 제가 어제 마트 가서 화분을 좀 사왔거든요. 그것도 그 분갈이를 해가지고 흙도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예쁘게 피어있는 것들 보면 기분이 좋긴 한데 막 이렇게 키우는 거에는 진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조화나 이렇게 조화 장식으로 된 조화 같은 거나 이렇게 선인장 이런 걸 많이 사서 방에 뒀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진짜 실제 살아있는 식물들을 샀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분갈이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다가 좀 잠 올 때쯤에 저거 분갈이도 해주려고요. 청양고추 냄새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사온 진짜 식물들이거든요. 오, 얘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 스투키. 스투키 너무 귀여워. 이름 뭔지 모르는데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산데리아. 써있기로는 슈퍼바라고 써있는데 아이스크림 이름처럼 생겼니? 여기 화분 사온 거에다가 옮겨줄 거예요. 어떻게 꺼내야 되는 거지?
박장 많아. 여러분, 저는 방을 대충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뒤에 블라인드도 암막 커튼으로 새로 달았어요. 딱 하나 너무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핑크로 약질하는 거. 이제 저 할 일, 오늘 할 일 다 끝냈고 편집도 해놓을 만큼 해놨거든요.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재밌는 거 보려고요. 불닭볶음면 좀 끓여봐야겠어요. 물 끓이고 있는 동안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커튼을 베이지로 샀는데 거의 그레이 색깔 비슷한 게 왔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아예 침구도 싹 베이지로 바꿨고 이거 진짜 조립하느라 혼났습니다. 여기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도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여기 화장대, 여기 이 선반이랑 책장도 이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아까 만들었던 여기 가운데 사이에 넣고 이쪽에 제가 쓰는 것들 다 올려놓고. 아, 여러분, 저 여기 손잡이도 바꿨어요. 제가 다음 주 브이로그쯤에 룸투어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방을 오랜만에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꾸몄으니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늑하게.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했는데 저 계란 같이 넣어서 볶아줬어요. 너무 저한테는 매워서. 그리고 맥주.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카카오 TV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제가 손예진 너무 좋아해서 이거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보다가 일시정지 누르면 아, 이 사람 말고 이렇게 예진이 언니가 입고 있는 보이시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비슷한 옷을 추천해주거나 이 카카오 TV 안에서 자동으로 유사 추천해서 추천 옷을 보여줘요. 그러면 매로 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이게 비디오 태그라고 이 비디오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 싶으면 일시정지를 하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와요. 이거 완전 꿀정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진심으로 제가 막 TV 보면서 구매를 한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TV에서 나왔을 때 보고 예쁘면 내가 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 코트 이런 식으로 찾았어야 됐는데 이거 보다가 일시정지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다른 것도 봐봐야겠어요. 예진 언니가 예뻐서 예쁜 거겠지? 예진이 언니 이 샤랄라 한 것 좀 보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식 협찬. 이건 협찬받은 옷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잖아. 근데 56만 6,950원. 그럴 경우, 이렇게 아쉬울 경우 이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아까 하나 더 떴죠? 이거 유사 추천. 보다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영상을 보는데 방해되는 광고는 솔직히 저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거 너무 예쁘다. 우리 그럴 때 진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보면 바로 정보가 보이니까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신박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기능이거든요. 제대로 몰아보고 주말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